고항산 갑시오! 코띠야, 고항 배야 갑시오. 코띠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반갑습니다. 대박 미친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틀 만에 뵙네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코띠야. 진짜 이세기 방송 키기 전까지 쳐자는구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코띠야. 이런 비행시. 코띠야. 오오 고왕이시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틀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예. 아, 저는 진짜 간만에 꿀 같은 휴식을 정말 잘 보냈습니다. 예. 뭐 바이크도 타고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예. 월요일 외박, 화요일 외박, 수요일 예, 이렇게 왔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싫어가지고 예. 미친 듯이 그냥 질릴 때까지 타다가 피곤에 젖어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야놀자로 예약해가지고 예 자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오늘 낮에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게스트 당일 취소라니 무슨 소리야? 자리하소서 공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띠야. 유튜브 안 올라와서 생사 확인하려고 역까지 행차했다. 생사를 확인하다뇨.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우리 태태님이 100개 첫 100개 게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띠야. 어제 김인호 방송 보는데 청나 고인호 방냐니까 코트 야킹했냐며 돼지가 김인호 놀이했냐고 재미도 하더라 키읔키읔키읔 블랙드릴게요 님. 예. 예. 그 타방송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황제시여 공납 받으소서. 공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 참 웃겨요. 뭐가 웃겨요? 월요일 화요일이 어떻게 5월 1일 2일이 될 수 있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렇다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는 없었으니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냥 시원하게 5월 1일 5월 2일 이렇게 쉬고 예 5월 3일 날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비오는데 뭐하고 놀까요? 뭐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네 가정의 달.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매일같이 이렇게 또 인터넷상이지만 마주하다 보니 저희가 참 가족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예. 자, 시청료 헌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비 입금하겠습니다. 아 우리 자라망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버지 바지 적상 다 적시셨네. 호야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달도 열심히 잘 달려봐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만큼 하기를 바래요. 제 스스로가 예 4월만큼 하길 바라고 열심히 또 해야겠죠. 예. 그래서 4월달에 50만개가 넘는 쾌거를 이루어냈어요. 네. 굉장히 좀 폭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11월에서 1월달, 2월달까지도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어제 또 방송에 예 그냥 제 모든 시간들을 거진 다 갈아넣다 보니까 그만큼 또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이번 달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구타 유발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그래요. 그 눈썹 문신, 두피 문신, 건강검진, 그리고 네. 피부과, 그리고 라식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비비님? 저번에 남자친구 바이크 제인 폭포 얘기했던 사람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폭포는 다 말라있고 망향 비빔면인가? 그거 먹고 바로 넘어왔어요. 예. 어쩌라고요? 비비님 어떡할까요? 예? 본인의 일기장입니까? 장문으로 이렇게 길게 채팅을 치십니까? 팬 가입도 안 하시고 말이죠. 아, 팬 가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좀 빠르게 속성으로 좀 해놓고 해야죠. 예. 날짜 잡힌 말씀드릴게요. 코스님이 킹 방송한 거 유튜브로 보려는데 자꾸 돈 내래요. 아, 그 3,300원만 내시면 돼요. 저작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음악 같은 것만 좀만 나와도 저작권 걸려버려가지고. 아거 형님 18 야킹 방송 유튜브에 돈 내고 볼만합니까? 네, 볼만합니다. 볼만해요. 그 보실 분들 보시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코플릭스 예 누가 냄 크크크 블랙 드릴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정을 뿜어내는 저런 분들은 코트야. 제 방송에 이제 두고 싶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여기다 쏘는 거 말고 유튜브에다가 쏘시면 돼요. 풀영상에다가. 자 마지막 유언 한번 듣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최후 변론하세요. 누가 냄 잘 알지도 못해 님. 자 최후 변론 하기 전에 바로 보낼게요. 씨발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낸 사람들 바보 만들고 저렇게 예 싸가지 없는 채팅을 치면은 전 바로 보내버립니다. 예. 뉴뉴TV 이용하던 새끼들 마인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분도 보시고 예, 꼭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요. 저도 뭐 이제 그냥 조회수가 막 잘 나오고 엄청 그러면은 제발 보고 싶어요. 풀어달라고 쿨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시청료니 뭐니 별풍선이니 전혀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이런 생활들을 또 유지를 하고 계속 이제 또 예 생활을 영위하려면 코트야 그만한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RPM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루트 루트 어서 와. 어서 온나. 아 어제 아주 즐거웠어 루트야. 오랜만에 아프리카 깔았네. 형아 9월동에서 봤는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 뚱뚱한지 모르고 진짜 아우라 쩔더라.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저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아직 안 본 시청자분들은 저를 괴물 취급해요. 예 실제로 보기 전에 코트는 아주 그냥 괴물 그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좋은 또 그 타이밍이 잘 잡힌다면
이번 달 내에 또 이렇게 또 예, 또 버스킹 방송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월 동에 거기 아주 괜찮더라고요. 버스킹 하라고 딱 놔뒀던데 그 광장에다가 말이죠. 거기서 버스킹 한번 주말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또 인천 주민으로서 코트야 코형 배보고 싶어요. 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그 버스킹 할 때 한번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허가 받을 수 있죠. 거기 구청에다 연락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직관하러 오시는 거 아주 좋고요. 네, 좋습니다. 야킹을 유튜브로 한번 보는데 3,300원이 아니고요. 코트야. 버스킹 가면 코형배 볼 수 있나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배를 모자이크 해놓고 다니나요, 럭님? 그거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십시오. 아니, 전에 뽑기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따라 좀 이렇게 좀 멍청한 소리 하시네. 예, 후라이팬으로 대갈통 후려쳐 맞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럭님. 예. 그만큼 예, 제가 또 이틀 동안 이제 안 왔기 때문에 반가워서 하시는 말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비숑 이모님도 오셨네. 코형 버스킹에서 배 만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지 말고 와서 만져봐. 와서 만져요, 럭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난 너무 좋았어. 진짜 미친놈처럼 어제. 아주 그냥 진짜 서울 근교에서 오지게 돌아다녔죠. 네. 너무 방송만 키고 바이크 타고 다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우리 좀 타죽방 우리 그 저 예, 동호회 친구들이랑 같이 예, 좀 이리저리 좀 돌아다니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가서 만지게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아, 나쁜 말 말했다. 참아야지. 인사하는 척 바지 벗겨도 되나요? 100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닥치세요, 여러분들. 아, 좀 내 쌍에서 뭐 맨날 무슨 뭐 영화관에서 우리 뭐 정무한다. 이번에 조닉 포 보자 그러면은 뒷자리에서 바로 발로 차줄게. 썩은 계란 가져갈게. 치트브 가져갈게. 실제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쌍에서는 뭔 말인들 못합니까? 예, 좀 그런 말씀들 좀 그만들 좀 하십시오. 예. 코트야. 아프리카 트윈이나 매물 찾고 있어요. 키읔 키읔. 꽂혀서 투어로 하나 사야 같이 다닐 것 같으니. 아, 좋지 좋지. 코트야. 그렇게 하면 경찰 부를 거잖아요. 경찰을 왜 불러요, 제가? 제 코트야. 스스로 담 방구석 썩은 계란면들아. 예예 예. 자, 또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한 주의 시작. 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성지합 청단도 이번 주 또 주말에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가질 수 없는 너죠. 예, 곧 가질 수 없는 했었지. 아니요,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그대는이었지 전에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좀 잘 달려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빨리 시청료 헌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다 싶죠? 예, 다들 좀 시청료 헌납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개면 됩니다. 예, 100개면 되죠. 단어 선정 X 같아서 안 할래요. 네, 잘 가세요. 네, 오지 마세요. 씨발, 뭘 불러.
불만이 많아요.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방송 보라고. 배기 싫으면 배지 말아야죠. 강제적으로 누가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시킨 것도 아니고. 배기 싫으면 나가세요. 거시팔 모아나게 아무도 안 손해.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를. 아, 트릉이 너무 고맙다. 뽑기나 하시죠. 시간이 금입니다. 예. 아니요. 되도록이면 뽑기판을 안 꺼내고 좀 풍선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사실 한 달의 첫 시작은 정말 시청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카르페디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뱅갈. 고맙습니다. 아. 벌써 5월이네요, 진짜. 아이고야. 이번 주도 코왕삼께 일주일치 식비를 올립니다. 굶으면 그만이야. 아, 우리 너구리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구리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카르페디엠님 100개로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전에 아이디가 두 개시구나. 카르페디엠님. 말씀도 없으시고. 예. 뭐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카르페디엠 통큰 팬가입 고맙습니다. 두 분. 예, 두 분인지 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디를 쓰시나 두 개를. 마사지님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역겹습니다. 적응 안 되네.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냐. 코트야. 아, 우리 피시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33 감사드리고요. 간만에 자리하겠습니다. 코왕산재요. 아, 우리 개동님 고맙습니다. 어우, 개동스 오랜만이야. 어서온나. 아, 그리고 제가 또 아프리카 그 구독자를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정팬이 많아질수록 내실이 두터워지고 재방송의 입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이제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시청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고왕이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행운이님, 우리 행운이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인터넷 방송 게시판을 이제 자유 게시판이랑 같이 섞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인터넷 방송 이야기도 좀 괜찮고 좀 자유 게시판 쪽으로 이제 좀 살짝 이제는 좀 뭔가 그 카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저도 여러분들이랑 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우리 또 ESFP 어서와 59개 그래서 일상적인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예. 잘못 썼네요. 100개. 아, 우리 PC맨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 N 자유 게시판 해가지고 이번에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님 안녕하십니까? 카페 운영을. 5월 달 시청료입니다. 아, 우리 애저태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침묵과 존목의 경계는 참 어렵다. 그쵸? 예. 네. 그런 건데. 자유 게시판 온 힘을 다해서 자유를 펼쳐줄게. 예. 네, 그래서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저희 그 사실 커뮤니티가 그 카페 자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폐쇄적인 그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뭐 글 쓰거나 그럴 때나 이제 좀 많이 보시고 하고 그런 편이지만 뭐
제 방송에 관련된 것들만 너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유 게시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분야를 둘 거냐에 대한 생각은 아직 마무리가 이제 좀 덜 됐는데 정리가 좀 덜 됐는데 글쎄요 질문 중들 그냥 하지 말까요? 아니 일단 만들어보고 시행을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은 나중에 또 다시 바꾸면 되죠. 어제부터 시행하나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시행을 하죠. 오늘 이번 주 라이딩 방송이요. 라이딩 방송 근데 이번 주 목금토가 비가 와요. 비가 계속 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좀 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힘들지 않을까요? 예,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내내 비가 좀 많이 오나 봐요. 이상 기후가 이제 좀 저 오래돼 가지고 내일도 온다. 내일이 목금토니까 이제 목금토 내일 온다는 거죠. 예, 목요일이 내일이니까. 예. 어린이날에 비 온다. 예. 그러니까 비 올 때는 그냥 아싸리 여러분들 제가 그냥 차 운전을 할까요? 코트에 드라이브 한번 갈까요? 예. 어떠세요?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막 뭐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빼고는 전혀 그냥 다른 방송에 대해서 전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완전 솔방 체제로 이렇게 딱 가고 있지만 요즘엔 어떤 게 살짝 트렌드인가 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거든요. 밥 먹을 때 예, 보통 이제 유튜브 틀어놓거나 넷플릭스 보는데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행 방송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뭐 이쁜 풍경 뭐 이런 것들 많이 담아내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디 지역의 명소라든지 아주 멋들어진 자연경관 예.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오전 낮 시간대 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냥 한강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라면만 먹어도 방송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굳이 뭐 이렇게 바이크를 꼭 타야 할까? 날씨가 안 좋으면은 굳이 바이크를 또 이제 뭐 이렇게 못하니까 굳이 바이크를 굳이 뭐 고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차로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낭만 있게. 예. 거기에 이제 분내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극락이지.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좀 막 바이크만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차 운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차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몰거든요. 제가 좀 약간 그, 예. 이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트에 드라이브 한번 예 가는 게 어떠한가. 예.
자, 무면허 언급하시는 분들 한 번씩 경고드리고요. 예, 두 번 언급하실지에는 바로 블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밖에 나오는 내 머릿속에 드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아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겠다. 코트야. 공공장소에서 라이브 방송하시면 차지원 키우키우. 아 진짜로? 차지원 해주는 거야? 오. 그 이제 저희 방에 최근에 이제 그 성남 쪽 식구들이 좀 들어왔어요. 성남에 사는 친구들이랑 요즘 이제 라이딩을 좀 하게 됐는데 아 이제 얼마들이 아주 인사들이 되더라고요. 예, 아주 뭐 취미 부자들이 굉장히 좀 많고 30대에 접어들고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취미에다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형태의 취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좀 주위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게 뭔가 더 뭔가 바이크 타는 것 말고도 힐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것들 좀 코트야. 같이 좀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보라하고 밤에는 비기. 아 시끄러워. 예. 네. 코트야. 그런 그 성남게 10세기더라. 새벽에는 좀 타지 마라 10세기더라.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바이크만을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예 해보려고 해요. 저도 약간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저는 결혼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결혼 사실상 포기예요. 예. 뭐 아 어두운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술 진탕 먹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술 한번 진탕 먹고 나중에 언젠가 좀 속마음 좀 풀어놓는 시간 한 진짜 고정팬 한 1,000명 딱 그 정도만 데리고 그냥 술 먹방 하면서 예. 그 좀 속마음 같은 거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뭐 다시 보기 없고 또 클립 못 따게 하고 캐치 같은 거 아예 못 따게 해 가지고 예, 좀 속마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회원 예, 술 먹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번을 다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예, 왜냐면 이제 속마음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 기쁨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나누면은 질투가 되고 이제 나에 있어서 이제 뭐 좀 그런 슬픈 이야기들은 좀 뭔가 약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네, 약간 부담스럽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예, 네,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그냥 정말 그래서 아무튼 좀 아주 좀 속마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분내가 그리워서 그렇다. 형 오늘이 딱이다. 그럼 라이딩하고 저녁에 비 맞으면서 영화 두부에 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번 주는 아무튼 비가 내리 연속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그 벨을 누르시면 왜 전화를 하세요 방송 중에? 벨 누르세요. 아 정말. 아니 커피요. 예. 커피. 아이 뭘 재은이야. 아이 뭘 그는이야 그는이가. 코트야. 형님 이번에 가오갤산 안 보러 가시니까 잘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주변인들이 호들갑 떠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입소문에는 저는 미동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번에 존윅 4를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짝패 같은 영화예요. 액션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빈 깡통 같은 영화들은 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안 볼 겁니다. 사실 졸 뻔했어요. 예. 3년 전에 탈모 콘테스트 한 거 기억나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할 생각 없어요.
글쎄 시청자분들의 어떤 불행과 이런 불행 배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행을 팔아서 제가 뭐 1등에게 몇십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죠? 불행팔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즐거운 일들로만 좀 채워 나갑시다. 알겠죠? 와. 하늘이가 아, 너무 고맙네. 하늘아. 너 월급 받았니? 항상 이렇게 월급 받을 때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네 자리 숫자리 숫자로 이렇게 방송 후원해 준 우리 하늘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 카레 먹은 게 아니라 예, 저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예.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아, 똥 먹었나? 백태 노란색 좀 아가리 닥치세요. 아 씨발 새끼야. 역겹게 굴지 마세요.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좀 정신 온전하고 말짱하고 그런 저 일반인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다 온 납니다. 왜 오자마자 이렇게 인류애를 자꾸 예? 환멸나게 하세요. 저 일주일 동안 방송 잘해야 되는데 좀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아이씨 발 정말. 예. 참 휴방하다 오면 이런 게 문제예요. 예. 갑자기 또 인터넷 세상에 딱 이제 들어갈 때는 아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좀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숙명인 것이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 이렇게 또 아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좀 반사회적인 좀 채팅 좀 그만 쳐주시고 사실 채팅창이 공공 그런 저기 아닙니까? 공공재죠 공공재. 예. 코트님, 아 형님 왜 코튜브 왜 이렇게 업로드가 느려요? 삶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제 삶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저는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팬 가입을 하고 하셔야지. 씨발 뭡니까? 코 묻은 코빡이.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팬가입 안 하신 분들은 팬가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팬가입을 몇 개로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 자주 보고 내 하루의 루틴 중에서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코트 방송을 보는 시간들이 꽤나 많아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예, 서로 간의 품앗이를 해야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드린다면 코트야. 여러분들도 조금은 지갑을 열어서 나의 형편이 어떻건 조금은 코트야. 지갑을 열어서 오늘도 팬가입을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그나마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팬가입을 안 한 분들은 팬가입을 해주시고 코트야. 팬가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 어느 정도 좀 애착이 좀 많이 좀 생겼다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을 때 난 코트 방송이 참 좋아 라고 한다면 예 뭐 한 달에 10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달에 코트야. 시작한 그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100개씩 많이 받아서 한 뭐 예 이 지금 위에 게이지 중에 한 50% 60% 정도 채우고 시작한다면은 저에게도 굉장히 좀 아 이번 달 정말 힘내야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거 씨발 정말 좀 씨발 코트야 너 말만 해 맞을래?
좀 인간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 휴머니즘적으로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좀 잘 아우르자고 하는 그런 얘긴데 왜 그런 시발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예예 예? 안 그렇습니까? 어. 자 에드벌룬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인 에드벌룬으로라도 이렇게 좀 팬가입이나든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첫 달의 시작에 이 네 자릿수의 풍선이 사실 하느님에게 밖에 안 나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팬가이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 방송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좀 됩니다. 항상 이렇게 좀 이틀 쉬고 와서 이렇게 방송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저는 언제 쉽니까? 거진 그냥 CCTV 마냥 월요일 화요일 내내 방송하고 또 수요일 또 방송하고 이런 날들이 이렇게 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코트야 저도 빅뷰 주시나요? 저번 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좀 네 월요일 화요일 그냥 방송 없이 좀 이렇게 쉬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지갑들 안 내시니까 예.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뭐 이제 좀 이제는 좀 뭔가 이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트야. 매달 월급에 30일 헌납 중입니다. 고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50% 딱 채우면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JMS처럼 의무적으로 내라죠. 저거는 블랙을 드릴게요. 예. 미친 새끼 아니야. 코트야. 바쁘실 건가요? 아니요. 밥은 이따 먹어야죠. 예, 밥은 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은 좀 이따가 먹도록 하고요. 예. 우리 카르페디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좀 강박이 생깁니다. 마치 성지합 창단한 날처럼 예, 오프닝 시간도 굉장히 짧고 여유 있는 방송이 아니라 좀 약간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게이지를 좀 채워놓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거든요. 카르페디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50퍼 깔끔하게 딱 채우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방송에 대해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반 좀 여러분들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 간절합니다. 예, 정말 간절하고요. 티맥스는 이제 아무래도 인식이 너무 안 좋죠. 예, 약간 딸배치 사장 그런 그 스쿠터라는 얘기를 오명을 듣고 참 잘 만든 차지만 뭐랄까 타는 사람을 양아치로 만드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타는 사람을 양아치 만드는 약간 K5나 약간 좀 그런 그 차 종류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차들 차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똥골 빼주는 딸배 지사장 그런 바이크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걸 타고 나서 내 눈에는 참 이뻤어요. 입문하던 시절에 예, TMAX
영 카르페디엠 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선 블록지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약간 요런 느낌의 어? 안 나오네 사진이. 하여튼 뭐 예 이렇게 여러가지 튜닝 파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금장이라고 불리던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주 그냥 양아치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인식이 돼가지고 어 추억이네요. 어제 이제 저희 이제 그 단톡방 예 저희 그 동호회 회원님들이랑 같이 남한산성도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남한산성 가고 막 그 귀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오싹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쌀쌀할 때 남한산성 올라가가지고 예 뭐 사고 이야기 바이크 사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꽃을 좀 피우면서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카르페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 얘기였냐면은 저 뭐야 그 포천에 아우토반이라고 있어요. 포천 아우토반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도로에서 직발로 길게 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두 명씩은 꼭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직발 코스인데 앞에 차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 왜 죽느냐? 그건 이제 막 쏘다가 갑자기 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털린대요. 예.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매년마다 두 명씩 죽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악명 높은데 저도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아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오싹하더라고요. 예. 아 이번에 그 돌아다니면서 일상 그런 걸 왜 안 올렸냐면은 뭐 그냥 얄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방송도 안 켜놓고 라이딩 방송이라도 좀 하지.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라이딩 방송 안 하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안 켜놓고 카페에다가 뭐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바이크 예? 타고 있는 사진들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괜히 약오를까 봐. 방송이나 좀 켜놓고 꽃이야. 저러고 다니지 왜 방송을 안 켜고 다니는지 그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약오를 것 같아갖고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약 올리는 건 네 전문이잖아. 말 이쁘게 해라 온라인 24. 너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고 너도 꽃이야. 블랙당할 위험이 있다. 잘 지셨나요? 아까 8시쯤 롯데캣을 복귀하시는 거 봤어요. 히읗히읗 반가웠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집에 복귀했을 때는 거의 낮 1시쯤이었는데요. 예. 신기루를 보시는지. 예. 자, 일단은 말이죠. 1300개가 지금 빨리 안 채워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늘 방송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하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 좀 어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 우탱이, 우탱이가 월요일 화요일 날 조금 약간 좀 저 심심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좀 그냥 방송 꺼놓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싶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핸드폰 장착해야 되지, 빼가지고 이렇게 셀카봉에 달아야 되지, 충전시켜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우. 네 진짜로. 아 우리 우탱이가 방송하다 죽어주세요. 사고로 죽고 싶진 않네요. 예 사고로 죽고 싶진 않은데 야 드디어 우리 우탱이가 진짜 아 너무 그 좀 감동적이네요. 제가 또 열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굉장히 더디었는데 새로운 열혈로서 이렇게 또 우탱이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 뭐가 다르냐?
예전에는 급하게 이제 열혈 오게끔 이렇게 영업을 좀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부터는 뭔가 그 이후로에 좀 그게 없으니까 예, 뭐 등소 올리기라도 좀 제가 열중하고 그러면은 좀 더 뭔가 관계를 이어나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열혈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송에 가끔씩 오고 나도 블랙당할 수 있는 아니야 블랙당할 수는 없지. 그 블랙당했던 열혈 같은 경우는 자꾸 타방송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자꾸 방송을 방해해. 그리고 내 신경을 자꾸 건드려. 가만히 조용히 방송 봐도 되는데 자꾸 신기를 건들고 눈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친구는 손절 때렸어. 그랬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지랄 맞게 군다.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아니 코트야 어떻게 넌 말을 참 사이코패스 했기도 아니고 니한테 몇 백만 원 이상의 정말 이 모든 방송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후원을 해준 그 베스트 20명 중에 한 명을 갖다가 그렇게 취급을 하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생각은 그거야. 그들의 비위만 맞추고 방송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즐거운 방송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제 원로급 BJ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 입으로 이 방송을 좀 오래 해왔다 보니까 운영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면 오래 갈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쓸이라는 새끼도 좀 블랙해야 될 것 같다. 거 말 맞네 이런데 시발놈이 말을 아니 그럼 무슨 뭐 어쩌라는 거야 저 개새끼 저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병신같은 새끼야 너 뒤질래? 강퇴당한 소리죠. 병신같은 새끼인가 저 눈치 없는 사람이죠. 눈치 없고 저렇게 뭔가 그 저 뭐라 해야 돼 집중력 떨어지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뭐 인강 들었어요? 지금 방송이 지금 인강입니까? 예? 아니 뭐 내가 뭐 어려운 얘기 했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잘 늘어놓아도 그거 자체가 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생각보다 안 뚱뚱하고 탄탄해서 놀랐어요. 아 제가 탄탄하게까지 보였나요? 죄송합니다. 예 알쓰리님 한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저기 봐주는 거지 씨팔 새끼가 알쓰리 타는 새끼 그냥 발로 걷어 까갖고 알쓰리 그냥 갖다 부셔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가. 아이 씨발 열받네. 아이 좀 새로운 5월의 시작이고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짧게 빨리 입 털고 그러고 나서 오늘 준비한 방송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씨팔 새끼가 거 말 맞네 이 지랄에. 막상 전화 데이트 같은 거 하면은 말 한마디 못해 코티형가 아니 하세요 이 지랄한 새끼가. 뒤질래? 깝치지 말란 말이야. 무튼 뭐 그렇고요. 예. 거 말 맞네. 음식이랑 관계는 몇 시쯤 맺으실 예정? 닥치세요. 예, 좀 천박하게 뭐 음식이랑 야스하네 뭐네 이런 얘기도 좀 하지 말아주시고 먹방이건 먹은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아까 하던 얘기 뭔 얘기했었지? 아 씨발 짜증나 개새끼도 존나 초치네. 열혈 얘기했어요. 열혈 얘기 맞아. 우탱이가 지금 열혈에 이제 들어왔는데 입성을 하게 됐는데 뭐 열혈 관리랄 것까지는 없어요. 거창하게 몰랐는데. 닥치세요. 예, 인천건물주님 그만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해봤자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치부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번 달에 한번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제가 9월동에서 굉장히 좀 그 인류애를 많이 아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컨경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오늘 준비한 방송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건 열혈 관리라는 그런 뭐 거창한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오랜만에 열혈 팬이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방송하다 죽으라는 그 얘기를 바이크 사고 나서 뒤져라는 얘기로 듣지 않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방송에 내 많은 시간들을 갈아 넣어서 즐거움을 많이 달라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할게요.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아 거짓말 거 말 맞네.
음식이랑 관계 몇 시쯤 거 좀 닥치세요 두개제님. 뭐 먹방 BJ입니까 제가? 그래도 입벌국이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니 먹방은 이따가 할게요. 건강해요. 예. 아 우리 삼삼삼개 우리 우탱이가 또 삼삼삼개를 나이따 나이도 감사합니다. 우리 우탱이 너무 고맙고 진짜 사실 우탱이 덕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어요. 예. 라이딩 방송을 많이 보셨습니다. 진짜로 라이딩 방송에 있어서 최고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끔 여러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혼자 핑크색이니까 완전 게이라고. 자주 좀 와주고 또 나도 열심히 언제나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게 아주 건강한 관계 아닙니까? 예. 그럼 열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닥쳐 열혈 얘기만 들을래 이건 아니야. 그죠? 방송이랑 너무 짜치죠. 뭐 이제 모두를 위한 방송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택님을 좀 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방송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예, 이 방송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네요. 역캠 노래 레슨 예 코트의 1타 강사 네 보컬 1타 강사 노래하는 코트의 역캠 노래 레슨 방송이 있겠습니다. 방제 바꾸고 바로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죠. 아 고맙습니다.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라이프야 화면 세팅 너가 해야 돼. 네 오시라고 할까요? 채팅은 두 줄로 이런 데다 띄워놓고 이렇게 양쪽에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놓는다는 게 표현이 아니라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양쪽으로 지금 한번 했고 채팅을 조금 줄일게요. 남자 목소리 들리는데? 남자가 왔어? 아니 아니 이 정도라면 되겠지.